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김은경님을 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반갑습니다. 그렇지. 전번에 이 은경씨하고 우리가 북한의 물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많은 탈북자들이 여기저기서 왜 이 말은 안 했나, 왜 이 말은 안 했나, 물에 관해서 너무도 할 말들이 많아서 오늘은 2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이런 물을 썼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예. 너는 태어나 보니까 압록강 두만강 물이 맑던? 뿌였던데. 그냥 뿌여 물이도 가서리. 예. 뭐 빨래도 하고, 뭐 다리도 이래 씻고. 근데 너희는 식수는 어느 물로 해결하니? 해산시는? 그러니까 이 수돗물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이렇게. 북한이 그 자라식 화장실 있잖아. 거기다 여름에 이렇게 구데기 쓸지 말라고.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이렇게 위생방역 써서 나와서 그. 우화독소. 예, 핵사. 핵, 핵사가루. 핵사야, 코짝짝 예, 뿌리지. 시트에 핵사가루 그거 이렇게 뿌리자니까. 그 핵사가루로 수원지다가 여설이 압록강 그 똥물을 소독해서 우리 수돗물에다 내보내자니까. 그리고 우리 그 수돗물을 먹어도 그 핵사 냄새 나자니까. 그 물도 안 나올 때는 압록강이 나가서 기름 먹는 거예요. 그니까 이 압록강 물을 기름 먹는 게뭐 여름에도 그런 데 있어요. 예, 빨래하려도 가고 또 들어올 때 옷은 다 저리 압록강에서 말려가지고 오고 그빈 큰데에다가 또 물이 기고 들어오면 되는데 겨울이 문제인 거예요. 겨울에는 60이 지난 할매들, 70이 지난 할매들도 자식들이 다 다른 데 어디 시가가고 없으니까 이 노인들이 혼자 살잖아요. 어르신들이. 이 맞아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 겨울에 찔찔미 끄는 데 있잖아요. 그 무르길라 내려가는 그 층층대가에 올라오면서 물이 무거우니까 하나 다 철러덩 해서 이 계단에 떨어져가지고 다 오는 거예요. 거기를 올라오는 게 넘어져서리. 바게트 깨지고 또 이쪽에서 넘어져서 웬 할배가 이 무릎을 다쳐서 뼈를 못 써서 병원에는 돈이 없지. 그냥 계속 걸린 게 찌꾹찌꾹찌꾹거리고, 야, 말도 마세요. 그런 일이 겨울에는 부지 기수입니다. 해산물 먹을 때 수돗물 먹든 뭘 먹든지 간에 배탈은 안 났어? 그러니까, 예. 하도 나서 자라서부터 그 똥물을 먹고 살았지. 면역이 있으니까. 예, 면역이 있어서 인간의 솔선 없어. 그런데 압지대 평양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이 어머니 용납 없이 솔싸만 압지다. 물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그 장사하는 그 조선족분들은 다물 끓이는 기계를 가지고 압지다. 그러니까 나 고종 장사 다니는 분들은 요즘은 저 북한 똥물을 좀 너무 또잘 아니까 물 끓이는 기계를 가지고 나와서 괜찮은데 처음 나는 중국 손님들은 나와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똥싸개를 만나서 계속 화장실 가요. 그것도 아파트 집을 이렇게 친척을 만나서 아파트 안에 화장실 있으면 괜찮은데 단독 단층집에서 살고 재래식 화장실을 봐야 되는 중국 손님들은 그 꼴을 너무 당하기 싫어서 두 번째부터는 어느 게 있잖아요. 아파트 집에 있는 사람들 집에다가 이렇게 돈을 또 이렇게 줘가지고 아파트 있는 집에 또 들었다니까요. 아예 그 숙식을 했구만. 거기 들어가서. 예. 중국 아이고. 손님도 그래 이릅니다. 야, 너는 이번에 와서 몇 킬로 살이 줄어들었는가? 몇 킬로 빠졌는가? 살이 빠졌는가? 한 5킬로 빠졌는가? 야, 난 다음에 나아야겠어. 이물 때문에 이 외국인들까지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저 김정일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그럼 너희 모욕은 어떻게 해결했니? 모욕이. 모욕 원래 꿈도 못 꾸고, 만약에 모욕한다면, 으슬으슬해서 저녁에 있자니까. 압록강 모욕하러 나가면은. 그 뭐, 북한 쪽은, 예, 요새는 사람들이 저 그러려 하니까나. 이거는 괜찮은데, 그 중국 쪽이 뚝이 지나가는 그 중국 사람들이, 여자들이 지금 모욕하는 거 지금 보겠다고 화창 그 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 또 여자들끼리 나가서 부끄러우니까 이큰 보자기를 지금 이렇게 또 가리는 거예요. 그럼 또그 중국 사람들이 강둑에서 뭐 이라는가?
야, 그 저 보자기를 내려라. 보자, 보자, 보자. 아이고. 야. 야. 이렇게 우리 저 김일성 쪽석 때문에 똥물을 쓰는 것만해도 지금 끔찍해 죽겠는데 외국인들한테 이런 지금 희롱까지 당해야 되는 그런 신세 속에서. 야. 물 깃다 죽은 애들은 없니? 물 깃다가 목을 물 길라 두만강 나갔다가. 여름에는 그게 없는데 겨울에 있잖아요. 겨울에 이렇게 강이 이렇게 다 얼었잖아요. 그래 요만큼 물이 흐르는 거 폭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반다케는 서서히 방치질하고 빨래하고 이러잖아요. 거기 어떻게 한 번에 있잖아요. 이 얼음이 흘러가져가지고 빨래하던 쪼로록 나란히 선 7, 8명이 강안동에서 몽땅 물이 빠져 죽었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 예. 그래서 이 간부들이 자식들이 혹시 뭐 간부집 가족에서 누기 빠져 죽는다면 무슨 하야고 뭐 어떻게 해서 얼음 꾸물다 이래 해가지고 터뜨려서 예. 시체 건지나 뭐 운이 좋고 뭐 신수 좋아서 뭐는 껌지는 기고 맥이 없는 여느 병백세의 자식이 죽었다면 그거는 시체를 껌지가 그 꿈도 못 꾸고 그냥 물이 빠져 죽었구나 또 죽어도 에휴 살기 힘들어 에휴 잘 다 봤어. 모두 죽었으면 해야 하는데 에휴 잘 죽었다 에휴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 다 이런 한탄 소리 아 그 맞습니다 네 이 말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야 북한 사람들 내 김책이 추방됐을 때도 우리 집에 이라 할머니는 입만 벌리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 천한 목숨 죽지도 않는다는 거야 이걸 저걸 다 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 전번에 이렇게 남북 비교 물하고 방송했잖아요 그 방송을 보고 우리 그 회사의 친구분들이 두 분이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언니 방송 봤는데 이런 것도 다음에는 좀 나가서 말하라고 그래서 제 그 이 문자를 읽어드리겠어요 한번 예. 읽어봐 지금 뭐 일 앞서는가 야 그렇게 들어야 되니 예. 북한에서 해산 오빠네 집에 가서 야 이거 아이 되겠다 너 다른 안경 써라 아이고 그렇게 누구 이게 눈이 좀 다 골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 안경 한번 쓰고 봐라 니까 나까 눈 도수가 어떻게 되겠니 모르겠네 이거는 아예 안 보여? 아니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보면 돼요 야, 예. 이게 완전히 야 그거 완전히 그래서 아 이랬어요 북한에서 회산 오빠네 집에 가서 보던 물전투가 생생히 떠오르게 해요 바다 넘 물이 바닥이 날 때면 오줌이 마려와도 참았다가 변과 함께 보고 쌀 시춤을 시숨을 모았던 것으로 내리고 오빠와 형님이 너무 좋은데 그 물 때문에 오시라 왔어요 그 물 때문에 안절부절 못했다 예. 또 없어? 야, 또 있죠 다 읽어봐 예. 그다음에 저 그 압록강에서 한 2시간 걸어야 가는 그 동네에서 산 언니가 또 온게 뭐이라는가 강이 가까운 쪽은 괜찮아 강이 2시간 먼 우리 쪽은 그런 물도 말라서 운수대 우물 푸다가 임신부가 거꾸로 빠져들어가기도 했어 우물에 빠졌다 예. 명절이면 쌀 걱정도 하지만 물 걱정이 더구나 그리고 또 김장철인 여자들이 전투를 치르는 것처럼 물 깃는 게 힘들었어 이렇게 지금 젠데다 문자를 보내 자기 이 메시지 내용을 꼭 다음에 이 공개해달라고. 그 저 북한의 그 무사성을 그대로 좀 칵 털어놓으라고. 예. 이렇게 지금 낸디다 지금 이렇게 왔잖아. 이거 봐요. 압록강 쪽은 그래도 펄 물이라도 있었지만 산 쪽은. 예. 압록강과 멀리 떨어진 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물이 원천이 없어서 줄을 몇백 미터씩 서서. 그래서. 전진하는데 한 집이 차례가 되면은 자기 집 용기를 또 다 채울 때까지 들어가지 않으니
한 미터 전진하는데 날이 새더라. 야, 모르겠는데 글쎄 어. 날이 밝으면 이렇게 길어야 되는 저런 저 막연한 저, 저 썩은 저 속으로 저 어떡하겠어요. 네, 우리 혜경이가 이거 이 눈이 이래서 좀 어쩔 수 없지만 이것도 역시 눈이 나빠서 이렇게 본 것도 우리 생활입니다. 북한에서 물, 오늘은 이 왜 물을 그만큼까지 밖에 말아냈는가. 이 북한에서 살던 분들이 이 말까지 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의 물에 대해서 한번 또 다루게 됐습니다. 우리는 정말 물을 아껴 썼습니다. 진짜 아껴 썼어요. 똥물. 똥물로. 똥물. 그저 기저귀 물. 세상에. 아, 그저 뭐 이렇게 저 쌀 씻은 물, 냄새 씻은 물, 세수한 물, 빨래 한 물조차도 어디다 버리지 못하고 보물단지처럼 집에다 담아두고 화장실 쓸 때마다 그 구정물을 퍼오면서 이거는 평양시도 똑같습니다. 정말 크지도 않는 집에 밖에서 20개씩 놓고 물통이란 몸통은 다 걷어있고 오물물 다 받아놓고 함부로 버리질 못했던 우리들 삶에 북한의 물이 바로 이렇다는 것. 북한의 주민들에게서 오늘 물은 있지 식량과 통급인 전략물자가 되어버렸어. 야, 전에 그래서 집이 수돗물, 화장실 물, 야, 그래서 물 쓸 때마다 야, 구슬같이 맑은 물, 아무 냄새도 없고 그래서 야, 막 그 물을 쓸 때마다 고맙고 너무 고마워요. 기자님, 저 기자 하나 더 생각나는 게 뭐이 나는 감에 그 중국 쪽이 있잖아요. 이렇게 장마철 때 중국 쪽이 돈사에서 이렇게 그 퇴비를 이렇게 모아놓기 있잖아요. 거기 장마철이네. 그 퇴비들이 또 다 물로 이렇게 씻기느라 그러니까 압록강이 나가 어쨌든 우린 다 빨래랑 하는 게 어디서 자꾸 똥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 압록강 물이 얼마나 나쁜지 하고 옷 빨아입고 나면 계속 긁는데 몸을 갈아봐서 야, 그 물도 없어서 못 쓰는 수질이 그 꼴이 됐습니다. 제가 탈북 전야에 1997년 초에 봄에 내가 어린 때 60년대에 한 1년 반 동안 살았던 평안남도 성천군이라는 곳을 지나온 적이 있습니다. 비루강이라는 강이 있거든, 성천군에. 그 비루강 물이 정말 옥구슬 같았어. 얼마나 맑은 물이 흐르고 우린 그 겨울 안에서 뛰어놀고 또 봄이면 엄마가 버젓이다 빨래를 입고 그 강이나가 두드려대고 거기에서 빨아서 햇볕에 모래 사장에 빨래를 다 말리고 착착 해서 이고 들어오던 그 아름답던 비루강이 이런 색깔로 흐르더나. 저 꼭대기를 얼마나 뚜져놨는지 뭘 캐누라고 이런 색깔로 흐르는데 억지로 흐르는 그 물을 보니까 피는 물이 다 나더나. 강산을 그렇게 파괴해서 북한 주민들은 야, 물도 이제는 마음 놓고 못 씁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자원 관리를 잘하고 깨끗하게 하고 야, 강하천 정리를 잘해서 우리 대한민국 아직까지는 물 부족 국가라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사는 데는 불편이 없잖아. 야, 기자님, 우준 압록강은 몽땅 다 이렇게 다 차단해버렸어요. 우준이 요즘에 온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압록강 우준 내려도 못 간대요. 왜? 철조망 다쳤어? 예, 중국은 넘어갈까봐. 그러니까 우준이 저 똥물도 우준은 못 먹고 사람들이 우준 다 우준 목이 말라 우준 죽어야 되는 신세라니까요. 아, 이젠 탈북을 막겠다고 주민 지역과 가까이에 있는 압록강 두만강에 철조망 쳤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압록강 두만강에 나가서라도 물을 퍼서 썼는데 이제는 그것도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아예 휴전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북한입니다. 북한이 자유화될 때 북한적 강산을 치유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들 거야. 이 좋은 물 놓고도 물을 사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니? 그때는 북한에서 물 장사가 제일 잘 될걸?
아마 북한 자유화돼서 저 체제의 주민들이 이태간 생활에 들어갈 때 물 장사가 제일 잘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저 산천을 빨리 강산을 빨리 치유하고 또 그 과정에는 더 많은 물이 북한까지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